오늘 눈에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절대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남이란 노래가 있죠. 만남,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맞죠? 우연이 아니야. 이분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분의 첫사랑이 누구였느냐?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그 체육 시간만 되면 그 전날에 이미 꽃당장을 잘 예쁘게 해가지고 체육 선생님을 그야말로 지그시 바라보면서 뛰는 가슴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 감성이죠, 소녀 감성. 그런데 어느 날 체육 시간에 또 왔는데, 노사연 씨가 체육 선생님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가까이 오시더니 사연아 끝나거든 체육실로 잠깐 다녀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말을 듣고 노사연 씨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이 구름 위에 뛰는 기분으로 그렇게 체육실에 도착했는데 선생님께서 반가이 맞이하시더니 체육 선생님께서 잠시 주저하는 하시듯 하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사인아, 내가 너를 유심히 내가 지켜봤다. 이러니까 노사연 씨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그렇게 뛰면서 선생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에 노사연 씨의 이 그야말로 소녀 겸상은 끝나버렸어요. 뭐라 그랬냐, 사연아. 너 투포원 하면 안 되겠냐? 평소 때 자세히 선생님이 보니까 딱 투포원 체질이라. 그래서 평소 때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투포하는 적격이라 투포하는 아시죠? 이 말을 듣고 노사연 씨가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참 웃을 일이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기대하는 방향과 거리가 먼 그런 상황들이 사실을 많이 생깁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그렇게 생기기도 하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영적 진리입니다. 영적 진리. 영적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게 영적 진리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 가장 큰 절대 배경이다. 절대 백그라운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되는가? 언제 천국 시민권을 받느냐? 에베소 2장 4절 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 하늘에 앉혀진 바 되었다. 뭐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살게 된다. 영접했다. 영접의 의미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영접이에요.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을 216번 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 또 26번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의 삶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 보장된 것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장하신다. 그런 여러분 신분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보장된 신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장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천국이란 얘기예요. 이게 보장이에요. 아니 세상에 제일 겁나는 게 죽는 건데 죽어도 죽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그게 보장이나 보장. 이것처럼 확실한 보장이 없어요.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 우리 인생의 절대 배경을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극과 극으로 달라져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믿고 사는 자하고 아닌 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이걸 여러분이 영적 정체성이에요. 이걸 잘 몰라요. 이거를 지식으로 아는데 실제로 누리지 못해요.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하늘에 속한 자라. 서울 시민권자가 아니라 우리 근본적으로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살면서 서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따 없어질 것, 거기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불신자도 같이 사니까, 그런 가치관에 사니까 같이 시험 들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문제 사건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며? 집사라며? 교회 다닌다면서 불신자가 볼 때, 가족들이 친척들이 볼 때도 전혀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안 보인다. 회개해야 돼요. 속은 겁니다. 영적 본론을 붙잡고 언약 도전하라. 언약 도전, 언약 성취.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의 절대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이 뭐요? 배설물에 불과했다. 그 많은 지시, 그 많은 가문, 그 자랑할 것, 세상 자랑할 것, 그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위의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땅의 것 다 우습다는 얘기예요. 웃을 정도가 아니라 다 버릴 거라는 거예요. 배설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절대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24 체험하면서 그분만을 드러내는 내가 삶을 사는 절대 목표가 돼야 되겠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보라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약적 도전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런 삶에 뭐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 얼마나 멋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상급을 그렇게 받는다. 세상 상 받는 것도 기분 좋은데 영원한 상급, 천국 상급 받는다. 사도 바울은 천국 백성이라는 인생 절대 배경을 가지고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 말을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을요. 누가 볼 때도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와, 또 신앙생활 저렇게 그냥 막 달려가듯이 해. 이래 돼야 됩니다. 지루하게 종교생활을 하듯이 변화도 없고 지루하게, 그러면
아무런 영향을 입히지 못한단 말이요. 달려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죽도를 매를 맞고 온갖 위협을 당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 앞에서는 이 천국 백성의 자세입니다. 왜? 천국 25누리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어서 도리어 영계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이 그 절대 배경을 절대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주도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17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도 다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보면 같은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본받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인격을 본받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다른 것을 본받으라가 아니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받으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좀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면 된다. 나를 봐라 나를. 정말 바울 자신이 가졌던 이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가슴을 복음에 대한 열정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너희들 보고 좀 본받아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빌립보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무식한 어부가 이런 말하면 안 어울리겠지만 박사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이런 엘리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 뭐요? 절대 가치란 것입니다. 절대 가치. 여러분에게 절대 가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절대 목표가 그리스도 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요, 가슴에 절대 가치, 절대, 절대가 말은 중요한 말이죠. 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졌던 이 모든 가치 이것 다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게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지금도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을 가지고 서로 가지겠다고 피튀기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가지겠다고 물질, 명예, 자리 막 싸우고 있잖아요. 자,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언약적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도 도전하는 내 모습을 본받아라. 그 말이죠. 신앙생활. 쉽게 표현하면 저 장로님처럼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 지사님처럼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분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이고 저 꼬라지 저 아이고. 불신자들도 조롱하는 그래야 되겠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바울이 왜 이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다른 데 시선이 꽂혀가지고 영향받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이 편지 쓸 필요도 없고 바로 저처럼 설교하면 지휘해보면 되지.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소문을 계속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데 꽂혀있는 사람들, 다른 걸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눈물을 흘린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눈물 흘린다라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내어 운다. 소리내어 우는 모습.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일, 유일한 길,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들의 말을 듣고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한 이 로마 문화, 이 문화의 물들은 들어가지고 세상 가치 기준 가지고 교회 들어와 가지고 세상 가치 기준 가지고 세상 물질관 가지고 세상 상식 가지고 이 교회 들어와 가지고 영향을 입히고 있는 사람들, 어? 이 교회 말이지요. 이 일반 교회들 보면요, 대부분이 다 교회 중직자 장로들, 교회를 움직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요. 뭐 보좌의 축복, 신관 초월, 성령의 역사 이거 안 믿어요. 그냥 자기가 살아온 응? 그런 상식, 수준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데 딱 중요한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사는 30 나라가 서는 사람이 교회 재정을 맡았다.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준 가지고는, 자기 그걸 가지고는, 쫑발이 가지고는 월급쟁이가 절대로 재정 맡으면 안 된다는 목사들 세계 말이 있어요. 왜? 고래 살아놓으니까 교회 살림을 고래 사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 안 믿어. 알긴 알아. 그래도 그렇지. 현실은 현실이야. 교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시 5천 명 먹이고 열두 곤지 남았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죽은 나사로 살려냈다. 한 번에 문둥병자 10명 고쳤다.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 아멘. 이 보좌의 축복, 이거를 하나님의 성경의 다양한 역사, 이걸 믿어야 되지. 그것도 안 믿는 게 뭔 교회 일합니까? 뭔 교회 중요한 직분 맡아가지고 뭐 설치입니까? 우리겐 그러면 한 분도 없으십니다만은. 내가 다 모태로 신앙생활을 다 봐왔기 때문에 절대 그런 용납 안 하지요. 어떻게 이 코로나 시기에서 3년 동안 코로나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헌금해서 헌당하냐고요. 설명해 보세요. 무슨 이론으로 설명할 거냐. 강수도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 어떻게 수백억을 헌금해가지고 이거 헌당하느냐고요.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것만 봐도 여러분 믿음 생겨야 돼요. 코로나 시기에 헌당했다. 믿음 생겨야 돼요. 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시구나. 아멘.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교회, 아니 로마 사는 사람들, 그 로마 문화 가지고 교회 들어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 하나님 능력은 없고 그리스도 십자가는 없고 어? 그 자기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테테르스 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끝냈어요. 이 완전한 복음. 이거를 지금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은 불완전하다고. 어? 불완전하다고. 그래도 그렇지.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까지 다 끝내놨습니다. 영혼까지 다 끝냈다니까요. 자, 19절 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마침은, 결과는 멸망이다. 본문에 그들의 신이 배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정결의 법, 특별히 음식, 이 입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을 가려먹는 거, 여기 몰두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별된 음식을 먹는 것이 구원과 연결을 시켜놨어. 구원과 연결을. 그래서요, 이들은 철저하게 먹는 거, 이거 중요하신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 이거 쓸 때도 그랬지만, 2000년 지난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세요. 식당에 들어가면 우리 가진 음식 못 먹게 만들어요. 우리 가진 이방인들의 음식은 불결하다고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못 들어가. 엄청 무섭게 해요. 뭐 손님을 그래야 합니까? 이 불결하다고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들어갔다, 들어갔지만은 하나 가지 들어갔지. 그게 뭐냐? 고추장. 이거 아니면 우리 밥을 못 먹잖아요. 너무 느끼해가지고. 근데 그걸 못 먹게, 음식 절대 못 먹. 지금도 마찬가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먹는 것이 구원과 연계되어 있다니까요. 이 유대인들 지금도. 우리가 볼 때 우습죠. 그들 심각합니다. 조상들부터 가져온 게 지금 그거니까. 이게 요 구원의 조건. 그것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할례 이거는 구약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 피우냐 요건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해결 다 했는데 아직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구원의 조건을 달아놓은 이것들 한마디로 영적 본질을 다 놓치고 서론적인 것, 땅의 것, 세상 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먹는 것 가지고 엄청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또 한국 사람,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술을 먹는다, 교회 못 나가요. 응? 담배를 피운다, 교회 못 가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막 교회는, 천주교는 술, 담배 다 해도 되는데, 교회는 술, 담배 하면 안 돼. 근데 술을 못 가서 못 갑니다. 담배 먹으면 못 갑니다. 그 말을 해. 술, 담배 꼭 꼬세요. 꼬시라고. 그게 무슨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제가 이 본당 지을 때 말해요. 저기 뒤에다 흡연실을 만들었겠어. 담배 피우는 거 피우라고. 언젠가 깨닫고 끊겠지. 이럴 때는 교회 와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복음 못 듣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이 수련을 했는데 지난주에 보고를 받아 유목사님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 전부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아 청년대학이자 청년의 아 대학부 대학생들이잖아요. 다 대학 수련했으니까 지난주에 흡연실을 만들어 놨는데 저 뒤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이 학생들 더 많이 왔다네. 이 학생들이 그 담배도 다 피워 얼마나 질서 있게 해놨대. 불 안 나도록 다 꽁지를 잘 모아놨대요. 그 설득 얼마나 웃었는지. 남학생보다 이 학생이 더 많대. 몸이 안 좋아요, 이 학생 특별히. 근데 구원과 연관시키면 곤란해요. 그 못 받은 거 아니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습관이 안 되어서 그래. 그거 가지고 구원과 연결하면 안 돼. 먹는 거 가지고. 그걸 자꾸 뭐 담배 술 하라. 그 말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서론에 잡혀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서론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원과 관계되고, 믿음 있니, 없니, 막 그냥 그 사람에 대해 평가 영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땅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착한 사람일수록,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일수록, 종교인일수록 더 깨끗합니다. 더 깨끗해요. 근데 구원과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믿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막사이 상을 받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아무리 술주정병이라도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 받는다니까요. 그걸 예수님이 강도 오른병 강도예요. 그 사람 말 그대로 아 죽는데 십자가 달려 죽는데 오르면 강도 예수를 인정하니까 너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도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땅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망해요. 멸망이다 그랬어요. 문제는 자기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연약한 자 다 건드려가지고 흔들어버려 실족시켜버려. 믿음이 잘하는데 결정적 방해를 누가 하느냐? 율법주의자들, 율법 가진 사람들. 한국교회 100%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뭐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고상하고 좀 엘리트는 그 천지교 다 갑니다. 하도 때리잡으니까 율법을 잡으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합니까 지금? 이 땅의 것 먹을 것 이거 가지고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언약적 한을 가지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요 갈등한다 시험든다 낙심한다 이 전부 다 당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이 서론에 당한 거예요. 아 내가 서론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본론 인생 살아야지. 서론은 땅이요 본론은 하늘이요. 이제 내일 237 지구운동의 첫 발걸음을 디디는 전도 캠프팀 콜롬비아를 향해 갑니다. 제가 함께 동행하면서 현장을 살펴보고 보고타 영교회 설립도 하고 또 600여 명의 현지 목사님 모인 LTS 집회도 하면서 메시지 할 것입니다. 콜롬비아는 남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군인을 파송했던 이런 놀라운 유일한 국가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혈맹관계가 매치 혈맹관계 국가가 이 콜롬비아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여셨는데 무엇보다도 그 현장은 복음의 절대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현장이 엄청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 종교인들인데 성경과 관계없는 다시 말해 천주교. 천주교가 80%. 개신교 3%. 그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 진리가 아니고 마치 오늘 본문에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습니다. 음식하려 먹고 할례 받아야 되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천주교가 속이는 게 뭐냐. 마리아 원죄 없어. 마리아가 원죄 없어. 이 마리아 중보자야. 마리아 통해서 기도에 응답받아. 그래서 성모 마리아요. 이거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다. 안상홍도 똑같아요. 안상홍 이름을 기도한다니. 안상홍, 어? 요 조금 전 옆에 하나님 교회 있잖아요. 안상홍 이름으로, 안상홍, 안씨 아저씨 이름으로, 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고. 어디에 마리아 이름, 중보자 이름, 어디에. 전부 성모 마리아예요. 요거 다 속고 있는 거. 성모 성천설. 무슨 마리아가 성천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어요? 교황이 와가지고 그야말로 막 그 대전에서 막 성모 성천 축제 했잖아요. 그때 이수미 나와 노래 부르고 했잖아요. 내가 기가 막히 아니 저 엘리트들이 성모가 어디 마리아가 어디 성모도 아닌 이 개주의 개집정연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여자인데 이거를 막 그냥 시를 만들어가지고 원죄가 없대 부활했대 성천했대 이런 짓을 하고 그 이름을 기도해야 된대. 이게 지금 천주교입니다. 아, 그리고 천주교는 또 사후 구원설을 강조합니다. 사후 구원설. 죽어도 죽을 때 구원 못 받았어도 후손들이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그 부모님이 다시 구원 받는다. 사후 구원설. 인간의 행위 구원이 천주교가 주장하는 반성경적 교리예요. 천주교 교리 자체는 구원이 없습니다. 참 억울하지. 평생 믿었는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 여기에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무슨 답을 줍니까? 우리가 답은 찾은 답을 줘야지. 성령이 통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부활로 확정하신 그 유일성의 복음이 우리 인생에 절대 이 배경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1장 8절에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 말하면 저주받는다.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절대 배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 때 생명 살리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 이 함께 모든 신도들 콜롬비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전 캠프팀 다녀왔지만은 콜롬비아는 그야말로 고산지대입니다. 2650m. 그래서 굉장히 신체적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숨이 팍팍 막힐 정도로 그런 현장이에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모든 캠프팀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상에서 완성하신 참 이 복음의 절대 진리를 24시 누리면서 삼운동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20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가치 인식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당시 이 빌립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되려 하면 태어나든지 로마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장기간 군복무를 하면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사업을 잘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또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 이 말은 부모들이 굉장히 부자고 또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다 태어나면서 다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 말은 다양한 권리 행사를 엄청나게 그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권리가 많았어요. 그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엄청 자랑했어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 로마니까 요즘 말하면 미국 시민권이죠. 최강대국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가 딱 전 세계를 그렇게 장악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요 이 빌립보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본토에 있는 로마 시민들보다 더 로마 시민답게 그렇게 살았다.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상을 빗대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했다는 것을 강조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 배경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빌립보 사는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되게 자랑하니까 그것도 교회 안에 들어와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로마 시민권을 더 크게 자랑하니까 우리의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보다 더 큰 천국 시민권자다. 이거를 여기서 강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로마 시민권보다 전능자 하나님이 주는 천국 시민권이 더 크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란 거지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 영혼이 떠나고 그냥 땅에 퍼묻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 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멋있게 살자. 좀 영향 좀 미치며 살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진리와 세상 풍속에 흔들리고 있는 일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가 누군지 모르느냐? 율법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그런 수준이냐? 불신자 말 한마디에 흔들흔들. 교회들 와서 사람 말 한마디 흔들흔들 말씀은 없고 하나님 말씀은 없고 사람 말만 주워 들어가지고 이 말을 정말 주워 들어가 흔들흔들 천국 시민권자냐? 천국 시민권자라면 분명한 영적 배경 가지고 플랫폼으로 언약적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별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표현은요, 장차 시민권자로가 돼서 하늘 갈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 판단은 뭐요? 땅의 가치,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돼. 천국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들 이렇게 만나보면 아무리 성공했든 뭐든 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든 상관없이 만나보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부럽습니까? 아, 저번에 대단한 국회의원, 저번에 대단한 재벌이고 부럽습니까? 저는 늘 불쌍하게 보여요. 여러분 저 국회의원 보면 전부 고쳤냐고 내가 형님이 안 합니까? 불쌍해, 불쌍해. 내 친구들은 뭐 잘 나가던 친구들 불쌍해. 만나면 불쌍해. 부럽기는 뭘 부러워? 불쌍하지. 맞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신부자 돼가지고 불신자가 돈 많은 불신자, 잘 나가는 불신자 보고 부러워가 침 흘리면 어떻게 해요? 불신자 부러워서 불신자 흉내 내면 어떻게 해요? 갈등하면 어떻게 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따라올 자 아무도 없어요. 가치 기준이 달라야 돼.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만할 정도로 불신자가 좀 우습게 보여야 돼요. 네 아무리 잘나본들 구원 못 받았는데 아이고 저 인간 구원 받아야 되는데 불쌍해. 유명한 탤런트든 아무리 잘 나가든 재벌이든 불쌍, 아이고 불쌍해. 이래 느껴져야 돼. 아멘.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이 사회 이 교회 들어와서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 일에 모두 우선순위를 맞추고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새, strange bird 그랬어요. 이상한 새다 기독교인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망 시간에 확신의 노래를 부르는 희귀한 새다 그랬어요. 절망 시간에 이제 확신의 노래를 불러 슬픔의 시간에 믿음의 감격을 노래하는 이상한 새다.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복음 때문에 심하게 매질을 당했는데도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는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모두 다 불평 원망하는데 홍해 앞에 선 모세. 끊임없이 살왕이 죽이려고 끊임없이 찾아보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다윗. 사자굴 앞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불불 앞에 선 새 친구. 아, 지금 죽음 앞에 다 섰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전부 다 천국 배경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다. 죽어도 상관없고 안 죽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다 내 하고는 나는 다 끝났다. 아멘. 천국 배경 가진 자의 이 당당한 모습.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 불평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기쁨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새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새가 되세요. 이상한 새. 불신자가 볼 때 저 이상한 또라니 맛이 갔네. 저 완전히 저건 좀 이상하네. 이상한 새 되세요. 불신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가 되시라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가치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차원이 다른 삶이지요. 차원이 다르지요. 이런 여러분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고 이산칠 나라 오천족 복음화라는 언약적 미션이 실현되는 그런 증거 있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크리스찬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이 국민의 주인의식을 강조했죠. 이 조선의 주인의식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다음과 같이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문노니 오늘 대안의 주인이 되는 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한 사람은 모두가 대안의 주인인데 주인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이상할 것이외다. 그러나 오늘 대한 사회에 주인다운 주인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모두 나에게 달렸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진 자가 진정한 주인이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는 손님이외다. 주변을 돌아보아 진정한 주인이 적다 싶으면 빨리 나부터 참 주인이 되도록 합시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천국 시민권자, 천국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냐? 정말 내 인생의 천국 절대 배경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영계 모든 성도들 가는 곳마다 천국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내 인생의 절대 가치, 절대 목표, 절대 배경을 플랫폼으로 인생 작품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인생 절대 가치, 절대 목표, 절대 배경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천국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누리면서 아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며 영원한 상급 바라며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이런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상한 새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